반갑습니다. 미나상 고니지와 저는 2009년 졸업한 05학번 일본어과 최아름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동의공업고등학교에서 일본어 교사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다수의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강사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양동여중, 해광고등학교 그리고 그 학교들을 거쳐서 지금은 동의공업고등학교에서 일본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일본어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진로 과목을 담당하고 있고 그 전 학교에서는 담임과 그리고 종교 과목 담당도 하였습니다. 여러분께서 일본어 교사가 혹은 또 교사가 꿈이시라면 먼저 갖추어야 할 자격은 교직 이수를 하셔서 중등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혹시 2, 3학년인데 난 이미 늦었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빠른 포기입니다. 여러분께서 교직 이수를 하시지 못했다면 자기 과목에 해당하는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교직이라는 교사라는 직업을 선택하실 때는 가장 큰 중요한 점은 여러분께서 사람을 좋아하는가를 먼저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학생을 사랑한다. 그 이전에 내가 먼저 직종을 선택하실 때 내가 혼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즐겁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화합하여서 하는 것이 전혀 스트레스 되지 않고 즐겁다 하시는지를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께서 직업을 선택하실 때 좀 더 수월하게 선택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대학생활 중에 제 개인적인 대학생활을 돌이켜봤을 때 여러분께서 교사가 되던 혹은 다른 직종을 간다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전공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그 사람들보다 나는 내 전공, 일본어에 탁월할 수 있다 라고 자신감이 있을 만큼 준비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생활 동안에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전공 과목을 다 이수하였습니다. 학점 계산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떠나서 내 학점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공 과목의 모든 교수님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먼저 참관하실 때 교수님 저는 이 학점이 아니지만 이 과목을 듣고 싶습니다 하고 먼저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그 배움의 자세가 있다면 어떤 교수님이라 할지라도 아마 오케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면 교환학생입니다. 저 또한 물론 교환학생으로 일본에 1년 동안 다녀왔습니다. 그것이 전공에 대한 자신감에는 여러분께 많은 것을 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학과에서 운영하는 세미나나 여러 가지 연구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여러분께서 활용하고 우리 학교에 와 있는 외국인과의 교류도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여러분께 큰 보탬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어 학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학교 대학 본부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해외 자원 봉사활동이라든지 여러분께서 참관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것이라도 방학과 학기를 구분하시지 마시고 꼭 8학기 동안 혹은 9학기 동안 여러분께서 하실 수 있는 것에 모든 것을 참가하는 것을 저는 권해드립니다. 짧은 시간이나마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